우리에게는 황사의 발원지로 잘 알려진 고비 사막 인근에 중국 최대 와인 생산지인 닝샤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황무지였던 땅을 개간해 한 해 와인 1억 4천만 병을 생산하는 와인 생산지로 만들었는데요. 이제는 중국을 넘어 세계 시장도 노리고 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닝샤에 다녀왔습니다. 베이징에서 비행기로 1시간 반. 건조한 고비 사막과 황무지가 나타납니다. 중국 와인의 고장 닝샤입니다. 13년 전 건조한 황무지였던 이곳의 땅은 개간 과정을 통해 1년에 와인 40만 병을 생산하는 포도밭으로 바뀌었습니다. 남북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허란 산맥이 고비 사막의 모래를 막고 황하를 통해 물을 공급받는 천혜의 지역. 연간 강우량 200mm에 3000시간 넘는 일조량과 높은 일교차를 활용해 마르슬랑과 멀롯, 피노누아르 등 다양한 포도 품종을 키우고 있습니다. 3억 9천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포도밭에서 한 해 생산되는 와인은 약 1억 4천만 병. 중국 전체 와인 생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국제적인 와인 대회에서 수상도 하고 40여 개 국가와 지역에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单宁的强度来说，我们是跟波尔多比起来呢，我们是相对弱一些。但是我们单宁的品质就亚度呢，还是比较好的。 와인을 활용한 관광산업도 키우면서 지난해 와인 양조장을 방문한 관광객이 연인원 300만 명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특산물을 활용하여 와인과 어울리는 요리를 개발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안회의 초구유와 홍조지의 搭配,这样子既能品尝这个초구유의鲜味,又能体验到这个葡萄汁的古香。 닝샤 와인업계는 오는 2035년까지 와인 생산량을 연간 6억 병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내수시장 침체로 인해 고급 주류 소비가 줄어든 데다 프랑스, 호주 등 해외 유명 와인에 비해 부족한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